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현상입니다. 동화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색이 다른 색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색에 동화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접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색상과 더 면적이 좁은 부분의 색상이 동화되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화현상입니다. 동화현상이라는 것은 자극이 지속되는 일종의 잔상효과입니다. 하지만 동화현상이란 나중에 느껴지는 잔상과 달리 바로 면적이 좁은 것과 면적이 넓은 색이 함께 있을 때 면적이 넓은 색 쪽에 동화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동화현상의 종류로는 명도의 동화, 채도의 동화, 색상의 동화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두 가지 손바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손 그림에는 얇은, 면적이 좁은 흰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줄무늬와 오른쪽 줄무늬는 동일하게 흰색이지만 왼쪽에 하늘색 바탕에 있는 줄무늬는 가만히 보시면 하늘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줄무늬는 노란색 바탕에 영향을 받아서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위의 색의 영향으로 인접색에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색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인접색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나, 어떤 색에 대한 경험이 나중에도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도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잔상이라고 합니다. 동화현상은 나중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색상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색이 다른 색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잔상입니다. 잔상이라는 것은 형상이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망막이 느낀 자극이 계속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형상이 남거나 색상이 남는 것을 잔상이라고 합니다. 잔상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긍정적 잔상은 다른 말로 양성적 또는 정의 잔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뜻은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른 것의 잔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는 한자고요, 의자는 한글입니다. 정의 잔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 잔상은 명도와 색상에 대한 자극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소극적 잔상 또는 부의 잔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의 잔상은 색상, 명도, 채도가 반대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의 잔상의 대표적인 예는 보색 잔상이 있습니다. 즉, 보색으로 잔상이 남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극적 잔상은 계시 대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앞에서 계시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현상은 책을 열심히 보다가 시선을 돌리면 검정색 활자가 흰색 활자로 나타난다. 전혀 다른 명도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은 잔상 중에서도 부의 잔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흰색의 바탕 위에서 빨강색을 20초 정도 보고 난후 빨강색을 치우면 앞에서 본 빨강색과 동일한 크기의 청록색이 나타나 보이는 현상은 빨강과 청록색은 보색입니다. 따라서 어떤 색을 보고 난후그 색을 치웠을 때그 색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보색 잔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계시 대비와도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시성과 주목성입니다. 명시성은 쉽게 말하면 잘 보이는 성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가시성, 시인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명시성은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클수록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성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목성입니다. 주목성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띄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성이 높은 색상은 주목성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색, 그리고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일수록 주목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표지판
모양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스탑 사인 표지판은 빨강색으로 따뜻한 색상입니다. 게다가 흰색이 들어가 있죠. 이 흰색과 빨강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색, 그리고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할 때 명시성, 그리고 주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명도의 차이도 있고, 또 유채색과 무채색 차이도 있기 때문에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명시성 또는 가시성이 가장 높은 색의 조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명도 차이도 크고 색상도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유채색과 무채색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명시성이 높은 색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색의 주목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명시성이 높은 색은 주목성도 높아지게 된다. 맞습니다. 나, 주목성은 색이 우리의 시선을 끊을 힘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차가운 한색은 따뜻한 난색보다 주목성이 높다. 네, 이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따뜻한 색, 난색일수록 주목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색이므로 한색일 경우에는 주목성이 낮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색의 주목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색의 진출, 후퇴, 팽창, 수축과 관련된 현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끊을 힘을 말한다. 이 뒤에서 색의 진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가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거리의 표지판, 도로 구획선 등등 짧은 시간에 눈에 띄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다, 명시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주목성이 높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색의 배색입니다. 색의 배색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색에 따라서 색의 조화의 느낌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배색을 하는가라는 배색의 목적, 그리고 색의 사용의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배색을 해야 됩니다. 같은 색상을 중심으로 한 배색일 경우에는 통일성과 질서가 느껴지게 됩니다. 네, 왼편 아래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같은 계열의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일성 그리고 질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색상을 중심으로 하되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둔 배색일 경우에는 단조로움과 편안함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을 중심으로 하되 지금 명도와 차이를 두고 배색을 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단조로움, 때로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색의 배색일 경우에는 온화하면서 활발한 느낌이 들고요. 차가운 색의 배색일 경우에는 시원하고 침착한 느낌, 또 때로는 긴장감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채색과 유채색을 배색하였을 경우에는 명시성과 가시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루함을 잊게 해줄 대기실이나 병원 실내의 벽에 대한 배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난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색은 따뜻함과 여유가 느껴지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루함을 잊게 해줄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한색이 좋겠습니다. 한색은 시원하고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침착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한색의 배색이 이 지루함을 잊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성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의 중성색은 난색에도 한색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색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색 같은 경우 중성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성색은 어디에 인접되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중성색이 난색에 붙어 있으면 따뜻한 느낌으로, 그리고 한색, 차가운 색에 붙어 있으면 차가운 느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중성색의 특징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배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성과
사물의 성능이나 기능에 부합되는 배색을 하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배색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죠. 배색의 목적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 사용자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역시 맞습니다. 다, 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목적이나 기능을 기준으로 배색한다. 네, 맞습니다. 라, 목적에 관계없이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하고. 네, 그래서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라번이 답이 되겠죠. 배색의 목적과 사용 목적에 맞게 배색을 해야 됩니다.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관계없다라는 말 때문에 라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색의 연상과 치료입니다. 색의 연상이라는 것은 어떤 색을 볼때 구체적인 형상, 의미, 관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랑색을 생각해 보신다면 파랑색을 할 경우에 우리는 불을 떠올리진 않을 것입니다. 파랑색 하면 바다.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되죠. 또 파랑색에서 여름, 그리고 선풍기.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색의 연상이 되겠습니다. 네, 색과 관련된 그런 연상과 치료와 관련된 감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엄숙미, 무게감, 슬픔 등이 느껴지는 색은 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활력,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색은 빨강색, 그리고 안전이나 구급에 도움이 되는 색은 녹색.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운을 입을 때 녹색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자신감이나 창의력 향상에는 파랑색이 도움이 됩니다. 불안감 해소에는 파랑과 청록 같은 색이 도움이 되고요. 식욕을 돋우는 색상은 주로 따뜻한 색, 난색이 도움이 됩니다. 빨강, 주황, 노랑. 그래서 그 베이커리에 가보시면, 그 빵집 같은 데 가보시면 주로 그 주황색 계열로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저하시키는 색상으로는 주로 차가운 한색이 속하고 있습니다. 네, 색의 연상과 치료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가 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식욕을 돋우는 색채 계획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식욕을 돋우는 것은 난색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원, 녹색은 한색이므로 갑원이 거리가 먼 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색을 보고 맛과 냄새, 음과 촉감 등을 느낄 수 있어 톡 쏘는 듯한 냄새가 연상되는 색은, 네, 톡 쏘는 듯한 냄새가 연상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오렌지색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색의 진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의 진출이라는 것은 어떤 색은 진출하는 것처럼, 또 어떤 색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따뜻한 색, 그리고 명도 채도가 높은 색은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차가운 색, 그리고 명도 채도가 낮은 색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더 진출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반대로 무채색은 유채색보다 더 후퇴하는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색의 진출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진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따뜻한 색이 차가운 색보다 더 진출하는 느낌을 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 밝은 색이 어두운 색보다 더 진출하는 느낌을 준다. 역시 맞죠. 명도가 높은 색이 더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으니까요. 다,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더 진출이 아니라 후퇴하는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답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정 종이 위에 노랑과 파랑을 나열하여 일정한 거리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노란색은 난색, 따뜻한 색이고, 파랑색은 한색, 차가운 색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따뜻한 색이 더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이 파랑색보다 더 진출하게 느껴지므로 나에게는 더 가깝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갑원이 되겠습니다. 노랑이 파랑보다 가깝게 보인다는 뜻은 노랑이 더 진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채 조화론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색채 조화 이론을 발전시킨 선구자적인 사람입니다. 최초로 반대색 조화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쉐브럴 또는 발음에 따라서 슈브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 색채 조화론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사와 대비의 조화론을 펼쳤고 또 색의 삼속성을 근본으로 한 색채 체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베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베졸트 효과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베졸트 효과라는 것은 양탄자의 날실과 실실 중에 하나의 색을 바꾸었을 경우 전체의 직물의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이것을 바로 찾은 것이 베졸트 효과입니다. 베졸트는 색채의 조화가 유사성의 조화와 대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렌입니다. 이 비렌은 쉐브럴의 조화 이론을 확장시키기도 하였고 오스트발트 색채계를 수용하여서 또 다른 색채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빨강색이 있을 경우 빨강이 따뜻한 빨강과 차가운 빨강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 스펜서입니다. 문 스펜서는 두 사람입니다. 문과 스펜서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거의 어떤 감정적인 색채 조화론에서 탈피해서 과학적인 조화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 스펜서의 색채 체계에 대해서는 오메가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메가 공간은 하나의 색 입체를 말하는데요. 그색 입체를 설정하여서 색채 조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종류를 동일성, 유사성, 반대의 조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드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는 아래 나오는 질서, 유사, 동류, 명류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기출문제에 여러 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저드의 색채 조화론에 나오는 색채 조화의 종류 중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색채를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서 배색할 때 질서가 생겨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유사 또는 친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공통점이 있는 색상을 배색한 경우 조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색상, 명도, 채도의 작은 색상의 배색이 조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류 또는 친근이라고 불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색끼리 배색할 경우 친근감과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료성 또는 비모호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속성의 차이와 면적 등에서 모호함 없이 배색된 것, 이것이 바로 명료성의 원리 또는 비모호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드는 어떻게 하면 배색에 있어서 질서로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여서 이렇게 네 가지 원리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조화의 공통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색채 조화의 공통 원리, 저드의 색채 조화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갑원 질서의 원리, 색채 조화는 의식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질서 있는 계획에 따라 선택된 색채들에서 생긴다. 네, 맞죠.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배색할 때 조화를 이룬다고 했으므로 갑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 비모호성의 원리, 또는 명료성의 원리겠죠. 색채 조화는 두색 이상의 배색에 있어서 모호함이 없는 명료한 배색에서만 얻어진다. 네, 맞습니다. 다, 동류의 원리. 가장 가까운 색끼리의 배색은 보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며 조화를 느끼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친근성이라고도 합니다. 라, 대비의 원리. 배색된 색채들이 서로 공통되는 상태와 속성을 가질 때그 색채는 조화된다라고 했는데 대비의 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유사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라번이 바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네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